안녕하세요.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와, 암탉 울음소리. 와, 저 앞산에 안개와 구름 정말 아름답죠.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김정욱 건강웃음 TV와 즐거운 시간 하시고 오늘도 행복이 샘솟는 날 되세요. 김정욱 강사와 함께 우리 모두 화이팅!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우리 몸이 병들어가요. 그래서 일부러 웃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밖에를 통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뒷산에 갔습니다.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운동도 하고 저는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하고 공부하면서 중간중간 웃음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하는데 산에 나가서 하니까 또 기분이 아주 좋잖아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혼자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자니까 안 가가지고. 한 번만, 10초만 한번 웃어볼까요? 아, 박수 치면서. 네, 아, 좋아라. 이렇게 잠깐만 웃어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죠? 제가 이렇게 그 운동기구 있는 데서 혼자 쇼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 돌리기 하면서 어깨 운동하면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재밌는 유머를 제가 올릴 테니까 읽어보시면서 음악 감상하시면서 힐링하세요, 여러분. 운동도 같이 뭐할수 있으면 발끝치기를 하든가 스트레칭을 하든가 따라서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암세포가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 발끝치기도 하고 A자형 스트레칭도 하고 움직이면서 함께해요. 네, 우리 시청자님 기분도 꿀꿀한데 코로나 때문에 매일 우울한데 기분 전환 좀 하고 가요, 우리. 한번 웃어봐요. 깔깔깔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유머 하나 함께해요. 공들의 한탄이에요. 배구공이 먼저 말합니다.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허구한 날 싸다구 맞고 사는지원. 싸다구를 맞고 산대요. 축구공. 넌 그래도 다행이다. 난 발로 맨날 까이고 머리로 받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는데. 그 옆에서 탁구공이 말합니다. 난 돌주걱 같은 걸로 밥상 위에서 때리고 깎고 내리고 올리고 이 정신없이 치어 터지는데 아주 죽을 맛이다, 죽을 맛. 테니스공이 말합니다. 나는 어떤 때는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데 아주 죽겠거든? 저쪽에 있던 야구공이 말합니다. 이런 어린 놈들이 닥쳐라! 난 매일 몽둥이로 지어 터진다.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 넋두리를 말없이 듣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다. 그러고는 그 어떤 공도 감히 대꾸할 수 없었다. 골프공. 니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연락해 놓고 웃고 난리가 아니야. 그것도 쬐끄만 구멍에 차놓고 좋아서 그냥 춤추고 난리야 난리야. 아이, 너무 재밌어서. 네, 재밌죠? 안 재밌어도, 재미가 못 느껴도 여러분 재밌다고 생각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안 웃으면 손해예요. 우리 웃고 삽시다. 마음을 다 비우고. 이럴수록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웃음 운동 박장대서도 하고 살아야 돼요. 김정옥 건강웃음TV하고 함께 하세요. 매일 하시면 정말 있잖아요.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우려하지 마세요. 일부러 웃는 거예요. 이렇게 일부러 억지로 웃어도 혼자 웃어도 저 지금 혼자 있어요. 방에서 아주 그냥 혼자서 이렇게 웃는데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일부러 웃어도 뇌는 진짜 웃는 걸로 착각해서 건강 호르몬을 팡팡 분비를 시켜줘요. 여러분 그래서 웃는 연습 많이 하시고 박장대서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면역력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아셨죠?
넌센스 유머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기가 다닌 중학교는 무엇일까요? 전화기가 다닌 중학교. 동화중. 네. 한국의 애주가는 누구일까요? 한국의 애주가는 누구일까요? 노상술. 하하하하하. 말 되네요. 그쵸? 타이타닉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타이타닉의 구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을까? 구명보트. 목욕탕에 가면 두고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욕탕에 가면 두고 나오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 모르신 분 없을 텐데. 때! 와, 꽃 예쁘다. 예쁘죠?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것. 맞춰보세요. 눈덩이. 우후. 맞았습니다. 눈덩이. 갈 때 보아도 올 때 보아도 늘 갈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 때. 맞습니다. 늘 갈 때. 미안하네, 그만 까먹었네는 무엇일까요? 미안하네, 그만 까먹었네는 아차산역. 아차산역. 모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예수. 예수. 일본의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벤토 나카무라. 네벤토 나카무라. 코로나 끝나면 북한 일동 동사무소 오세요. 저기 목요일 날 4시. 속담 10가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소 잃고 애완강 고친다. 범 없는 곳에 토끼가 스승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시작이 반이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하하하하하하. 시청자님, 유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자연을 보면서 그냥 별로 아름답진 않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유머 글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정보 비타민에서 나온 거하고 이렇게 아는 지인이 보내준 거하고 제가 올렸어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코로나를 물리치려면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자주 하셔야 돼요. 매일 김정호 건강웃음TV와 함께 하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웃음 치료 운동 해봐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